숏머리는요, 볼륨감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 내가 강한 컬을 주면서 볼륨감을 줄 것인가, 그거 계산하시고 하시면, 펌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예뻐요. 네. 자, 더블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하고 있습니다. 19mm. 자, 네. 자, 우리 고객님 귀염보, 그러니까 염색을 많이 했던 모발이자 손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C라인에 펌제를 가지고 하는데, 1차적으로 C2를 가지고 아쿠아프레티네이 새 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10분 했고요. 지금은 C1에다가 강껍슬이자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연화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갈. 네, 자, 밤수 연화까지 하고요. 이제 와인딩 들어갈 건데, 자,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세워볼까요? 확인, 우리가 짧은 머리는 어떻게 연화봐요? 그랬는데, 피카 이렇게 물구나무서기 하시면 돼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숏머리도 이 부분은 골든 포인트는 뿌리가 많이 살아야 예뻐요. 무조건 펌에 있어서는 볼륨감이 있어야 돼요. 네, 어느 부분에 내가 볼륨감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16mm로 더블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숏머리에 있을 때는 뿌리만 다 살리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속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3, 16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리시고요. 자, 지금은 19mm로 제가 지금 이렇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숏머리는요, 볼륨감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 내가 강한 컬을 주면서 볼륨감을 줄 것인가, 그거 계산하시고 하시면 펌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예뻐요. 네. 자, 더블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19mm. 자, 지금은 제가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부터는 제가 그냥 16mm로만 살짝 뿌리 한번 살려주고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19mm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골든 포인트부터 뺄 파트까지는 그냥 19mm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뿌리 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뿌리를 살리시는 것도 계산하셔서 어느 부분에 내가 더 많은 큰 볼륨을 주겠다 하는 부분만 뿌리를 살려주세요. 나머지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와인딩 들어가셔야 머리가 대두가 되는 게 아니라 소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네, 그리고 계란형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백파트에는 제가 지금 네 개로 했어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부터 프론트까지 또 한번 와인딩 들어가고. 네. 자, 자, 여기 더블로 한번 또 뿌리 살릴게요. 자, 여기.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16mm로 더블로 또 살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19mm로 이 부분에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제가 또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다섯 개예요. 뒤에 네 개, 앞쪽 다섯 개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들어. 네, 프론트. 자, 탑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mm로. 네, 이렇게 하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네. 자, 다시 16mm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피카는 아이롱이 이렇게 크고 길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쉽게 쉽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롱 시간 걸린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크하고 해보세요. 너무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 5개, 6개 했어요. 7번째 네, 7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하시고요. 16mm.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게. 원장님, 우리 일하시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시자고요. 네. 자, 7번째 끝났어요. 8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8번째 들어가겠습니다. 8번째는요, 여기 지금부터 프론트 쪽에는 제가 더블로 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16mm로 한 번만 살짝만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9mm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8개. 앞에 또 해야 그래서 자, 뿌리 살짝 앞이에요. 앞에 맨 앞머리. 자, 이렇게 하시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 9개를 해서 백파트하고 프론트하고 앞쪽까지 해서 9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은 이 옆부분에는 저희가 어때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뿌리 살리시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옆으로 또 짱구가 되겠죠? 그래서 옆짱구가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19mm로 제가 했어요. 지금 10개째 했고요. 자, 11개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11개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이에요. 좌측은 자, 12개째겠죠. 총 12개로 제가 와인딩 하는 거예요. 자, 재밌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좌측이에요. 두 번째 또 넘어가겠습니다. 13개째예요. 와인딩은 지금 13개로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다운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년 펌에 있어서도 드라이 펌은 13개로 와인딩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3개로 와인딩이 끝나고요. 옆에는 또 제가 다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운했어요. 자, 중화하고 또 예쁜 결과치 보겠습니다. 네. 자, 하이 프로틴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지금,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볼게요. 예쁘죠? 네. 자, 이렇게 숏머리는요, 내가 볼륨을 줘야 될 부분에, 웨이브를 강조하고 싶을 부분에 먼저 와인딩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운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예쁜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